안녕하십니까? 이게 마이크가 나오나요, 지금? 일주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할 만한가요?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죠. 앞으로 조금 더 지나야 좀 몸이 익숙해질 겁니다. 지금 들으신 과목이 지금 몇 과목이 다 들어보셨죠? 그중에 가장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던가요? 가장 할 만한 거. 할 때마다 생소해요. 그래도 왜 들으면은 저거는 정말 외국어 같다. 그래도 저거는 한국말 같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법이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제일 어렵고 그러면 제일 할 만한 게 뭔가요? 이때는 예의상이라도 부동산 학교를 내라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어려웠었나요, 지난주에? 이건 할 만했었나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좀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진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어떤 걸 한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수요 공급한다 그랬죠. 그래도 좀 생각이 나시나 봐요. 지난주에 첫 시간 했던 게 뭐죠? 첫 시간. 그거 말고 어떻게 공부하라고 한거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시간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해야 될건 많은 상황에서 이게 부동산 학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다른 어떤 시험을 공부하더라도 그게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어떤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죠. 몸에 익숙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80%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80%만 학습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80% 학습하는데 그중에 버리는 게 뭐였어요? 버리는 거는 난이도가 높은 거 그리고 중요도가 낮은 거 버리는 거죠. 다음에 여기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단원별로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와 있죠. 그 기출 문제를 수시로 이제 감을 잡으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 풀 수는 없어요. 실력이 당연히 안 되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이제 간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반복이죠. 반복은 언제부터 한다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혹시 수업 시간에 지난 일주일간 계속 반복해 보셨나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한들 실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라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 사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도 왜 가끔 중간중간에 왜 농담 같은 거 하죠? 선생님들이. 그 농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저 중간에 졸거나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여기 수업하다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중간중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보여요. 눈빛이 달라요. 눈동자가 풀려서 딴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눈치를 채고요. 바쁠 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 책임이에요. 바쁠 때는. 근데 바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좀 깨우고 가려고 살짝살짝 이렇게 딴 얘기도 하죠. 근데 정신 멀쩡한 사람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정신 좀 약간 반쯤 나간 사람이야. 그걸 듣고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수업 따라오는 거지만, 정신 멀쩡한 사람은 계속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사실 수업 시간에 했는 내용 복습하는 거예요. 그때 제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재밌는 얘기하고 막 우스게 얘기해요. 막그 우리가 웃잖아요. 야, 웃지 말고 적어 봐.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쉬어가는 코너에서 정신 멀쩡한 사람들은 이거 공부하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수업 시간 하는 얘기가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냥 잠깨우기 위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수업과 관련된 이제 우스갯소리 같은 것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아무튼 가능한 한 이제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흡수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가볍게라도
이렇게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여섯 과목을 공부할 때 비중을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죠. 민계공은 국영수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해야 될 분량이 많은 게 민법이라고 그랬죠. 중요도와 분량을 따졌을 때 민법의 5, 6월까지는 거의 한 50% 공부,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에 50% 정도는 민법에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한 33% 정도는 개론, 17% 정도는 이제 공법이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안배를 하고요. 이게 좀 빨리 어느 정도 1차가 궤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나머지 2차 과목도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종합 학문이다. 짬뽕이다. 여러분의 지식이 총동원돼서 하나의 학문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도는 그렇게 부동산 학에 대한 거는 별로 높지 않고요. 부동산 개념 했죠. 부동산이 뭐냐. 이 부동산이 뭐냐 할 때도 여러 가지 측면의 걸 모두 다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걸 3대 측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요 얘기가 나와요. 법경기.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제도적인 측면이다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학의 3대 측면 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부동산 개념에서는 법적인 측면은 다시 어떻게 나누었어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눴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했죠.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여기서 이제 정착물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 박혀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제가 땅에 붙어 있는 거라 했는데 그새 이제 번역을 해서 땅에 박힌 거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군요. 땅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 박혀 있는 거.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 처음 봤어요. 땅에 박혀 있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자, 이 정착물은 다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랬죠.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토지하고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담장도 그리고 땅의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는 나무 수목이라 그랬죠. 그리고 교량 뭐 이런 것들도 다 정착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착물인 것은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땅에 붙어 있는 게 지금 말고도 또 혹시나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땅에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땅에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량, 담장, 뭐 수목 이런 거 말고도. 예? 가로수, 그건 수목이잖아요. 가로수도 수목. 가로등. 자,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로등 같은 거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밑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이제 굳혀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땅에 이렇게 박아놓고요. 그 시멘트 그 윗부분에 볼트가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 가로등 밑바닥에 볼트를 잴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너트 이렇게 하죠. 그럼 요거 볼트 너트만 풀으면은 다른 데로 쉽게 또 옮길 수도 있죠. 요거는. 그 밑에 거하고 분리해서.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잠깐 동안 붙어 있다가 이렇게 쉽게 이동시켜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담장이나 건물 이런 것들은 이동시켜서 이용할 수 있지 못하죠. 그 자리가 자신의 죽을 자리. 그 자리가 자신의 죽을 자리라야 그게 정착물인 거예요. 건물은 그 자리가 자기 철거될 때까지는 거기 있잖아요. 교량도 그렇고 또 담장도 그렇고 대부분은 이렇게 자기가 효용을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죠. 근데 그 자리를 옮겨서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형태로 부착이 돼 있을 때에는 그런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그 구조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볼트 너트로 쬐서 떼서 이렇게 하는 거. 비닐하우스는 어떻겠어요? 비닐하우스도 이렇게
구조물 이렇게 떼서 이렇게 딴 철골 같은 거 떼서 딴 데 이용하는데 별 지장 없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죽을 자리가 그 자리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밭에 자라는 농작물은 어떨까요? 농작물 땅에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땅에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그 농작물은 죽음이죠. 수확할 때까지 거기 있다가 수확하면은 결국 동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농작물도 땅에 붙어 있는 거죠. 앞으로는 농작물도 부동산이에요. 민법상으로는. 민법상으로는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죽을 자리잖아요. 농작물, 거기서 수확하면은 그 자리가 결국 자기 생이 끝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착물이에요. 근데 보세요. 정원숲 하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 있죠. 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조경수 팝니다 하고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 조경수. 그 조경수는 그 자리가 자기가 죽을 자리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가 죽을 자리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가로수, 대부분의 산에 자라는 그 나무들은 대부분은 뭐예요? 그 자리가 죽을 자리, 죽을 자리. 물론 예외적으로 이렇게 뭐 옮겨 심는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은 예외로 해야 돼요. 우리 왜 그 건물도 이렇게 옮겨 놓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말고도 건물 옮겨 놓은 거 있어요. 하나하나 떼가지고요. 조각조각 떼서 이 건물을 이전시켜 놓는 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은 사당동에, 거기는 이제 행정구역이 그 사당동 사거리가 그 저쪽은 서초구, 또 이쪽은 관악구, 저쪽은 동작구 이게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당동 사거리에서 까치고개라는 이제 고개 쪽으로 이제 관악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 왼쪽에 100년 넘은 벨기에 대사 백한 몇십 년 됐죠. 벨기에 대사관이 거기에 옮겨져 있어요. 원래 남산 밑에 있었어요. 남산 밑에 있던 벨기에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겨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경북 영주의 선비촌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혹시? 거기 가면은 그 주변에 옛날 가옥들 있죠. 양반집 가옥이나 일반 양민들 그 가옥들을 떼가지고요 그쪽으로 다 옮겨 놨어요. 그러니까 촌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옛날 동네처럼 만들어 놓은 거. 옛날 동네처럼. 다 옮겨, 그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인 거예요. 그런 거는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 자리가 철거될 자리죠.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 자리가 죽을 자리예요. 다만, 조경수를 심어 놨을 때는 그는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정착물을 지금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광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뭐를 다는 거예요? 준 부동산을 다는 거죠. 자, 이 준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예,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예, 바로 민법상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준 부동산은 자동차 같은 거 민법상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동산은 원래는 점유로 공시를 하게 돼요. 점유 상태를 보고 저게 누구 건지를 아는데 자동차 같은 이런 것들은 등록 원부 떼봐야 되죠. 공적 장부를 떼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준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앞으로 여기 준 부동산에 대해서 더 하고 정착물에 대해서 더 하면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개념만 알면 단어만 알면 되죠. 구분하면은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도 상품이라고 그랬죠.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상품을 생산재라고 했고요. 그 자체가 소비되기도 하죠. 소비재 성격도 있고요. 또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경제적 개념이다.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기술적 개념이다. 그리고 부동산학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복합 개념에 따라 복합 개념 부동산 모두 다 살펴본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를 했죠. 부동산 분류에서는 일단 대지 택지 부지 해서 대지를 보류를 해놓고 택지와 부지 중심으로 하라 그랬죠. 어떤 게 범위가 더 넓어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택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토지고요.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이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죠. 그래서 훨씬 더 폭넓게 사용하는 게 부지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용해보면 알죠.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럴 때는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또 아파트부지, 학교부지 이럴 때는 건물이 올라가고, 근데 택지는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만 쓰니까 좀 더 좁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했죠.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죠.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상호간 전환 중이죠. 택농임 하죠. 택농임.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 상호간. 다음에 이행지는 주상공 상호간. 이렇게 같이 이제 건물 있는 땅에서 건물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땅은 이행지. 또 전답가 있죠. 농지지역 안에. 어차피 농사 짓던 땅에서 농사 짓던 땅으로 바뀌는 거죠. 농사 짓던 땅에서 농사 짓는 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행지 같은 범위.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되고? 후보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행지. 자, 이렇게 구별을 하죠. 요거를 이제 용도 지역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표현 방식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얘네들을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이다 하면은 후보지예요. 근데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이다 그러면은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용도 지역 상호간,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이렇게. 자, 이런 거 했고요. 다음에 필지 획지 했죠. 필지 획지.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지난주 혹시 제가 어플리케이션 알려드렸나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거. 그때 보통 새로 지어진 그 지역들은 한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 1필지가 거의 1획지와 일치합니다. 근데 옛날부터 그 사용하던 그런 곳은 옛날에는 필지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삐뚤삐뚤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건물이 올라갈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적 개념으로서 등기 등록할 때 필지별로 등기 등록을 하죠. 근데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이거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죠. 부동산 활동. 요거는 등기 등록의 단위고. 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법집인지 이런 거 됐죠. 법집인지.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땅. 경사진 토지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그랬죠. 경사진 토지의 경우에는 내가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도 그 바닥 면적으로 소유를 하는 건데, 이렇게 수평 투용 면적이죠. 바닥 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수평 투용 면적이라고 해요, 이거를. 수평 투용 면적으로 내가 소유는 하고 있어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요 부분밖에 안 될 수 있죠. 이럴 때 요 사용하지 못하는 요 부분을 법지, 이렇게 하고요. 요 면을 법면이라고도 해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 법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죠. 바닷가. 요거는 측량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요 측량은 안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이라 그랬죠. 그런 땅이 이제 빈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포락지 했나요? 포락지. 포락지는 물의 침식 작용 때문에 갈가먹어서 그래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익은 부지였죠. 낮익은 부지. 낮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그러면서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근데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건물이 있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죠. 그래서 건부 감가 또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곳에는 원래부터 건물이 없는 땅은 새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새로 건물 못 짓거든요. 이게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다음 또는 뭐 개발 제한 구역이다. 원래부터 건물이 없던 땅은 건물 못 짓거든요. 근데 이런 땅은 건물 지을 수가 있어요. 예, 헐고 새로 요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거든요. 혹시 안 했나요? 느낌이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눈치가. 아, 낮이 건부지만 했나요? 낮이만 했어요. 왜 건부지를 안 했지? 낮이만 하고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이렇게만 하고 지나갔나 보네요. 예, 보통 여러분들 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이런 데 가면은 경치가 참 좋죠. 풍경이 좋고 쾌적하고. 근데 그런데 원래 지정할 때부터 건물이 없는 땅은요, 이게 건물을 못 지어요. 원래부터 없는 땅은 건물을 못 지어요. 근데 원래 건물이 있던 땅은 이게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 돼요. 이게 가능해요. 증, 개축, 재축이. 증축은 약간 규모를 늘리는 거고요. 개축은 헐고 똑같은 규모로 새로 짓는 걸 말해요. 재축은 재해로 멸실했을 때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재해로 멸실됐을 때 새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해요. 요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신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신축이라고 할 때는 없던 데 새로 짓는 거 이게 신축이에요. 규모를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증축을 벗어나면은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적 규제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해야 증축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신축이 돼요. 그러니까 신축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쓰러져 가는 집일지라도 이런 게 있는 곳이 훨씬 나은 거죠. 예, 헐고 새로 그 정도 규모로는 지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 나지 가치보다 뭐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건부지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은 건물이 있는 땅이 가치가 높겠어요? 건물이 없는 땅이 가치가 높겠어요? 건물이 대체로는 건물이 없는 땅이 가치가 높아요. 땅값만 따졌을 때 건물값 가격 말고. 왜냐하면은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땅값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상업용 부동산 지어야 제일 잘 사용하는 건데 조그만 그냥 주택 하나 지어놨다면은 오히려 땅을 그냥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건부 감가. 건물이 있어서 오히려 땅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가 활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나지가 활용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도 더 높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개발 제한구 이런 데는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더 높죠. 그런 경우는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개념 구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요 공급을 들어가는데요. 수요 공급 페이지 수가 어떻게 60쪽이죠. 물론 이제 지난주에 부동산 특성해서요, 뭐 종류 같은 걸 했죠. 자연적 특성, 뭐 인문적 특성, 종류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종류만 알고 이제 파생 현상이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자, 이제 부동산 경제론 60쪽을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수요 공급에서 자,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저량이라는 걸 공부해요. 유량, 저량. 요거는 이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뜻이 뭐예요? 예? 2분의 1 뜻이 뭐예요? 2년에 한 번 출제되는 거예요. 아, 속으로 그냥 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통하네요. 반이 그 2년에 한 번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출제 안 됐어요. 작년에도 출제 안 됐어요. 그럼 원래 반드시 나오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봤자 2분의 1이에요. 확률이라는 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자, 확률 2분의 1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애 낳을 때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확률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럼 첫째 아들 놈, 둘째 딸 낳나요? 그러면 칠공주가 있을 수가 없죠. 어릴 때 칠공주 많이 봤어요, 동네. 연이어 딸을 일곱이나 낳았어요. 원래 이번에 반드시 출제된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자, 아무튼 내용도 얼마 안 돼. 분량도 적고요.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예, 이 단어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다음에 탄력성. 자, 여기까지가 일단 1단락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균형 결정과 이동.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우리 수요 공급을 왜 공부하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을 공부한 후에 어떤 경제 현상 정도는 최소한 이제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떤 이제 조용하던 시장에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게 바로 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 경제를 그런 생활 경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주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결론인데 이거 이제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온지 X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게 온지 X인지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용어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동은 다 그렇게 해요. 행동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게 이제 또 우리 경제학에서는 많은 경우를 그래프로 나타내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용어 구별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걸 오늘 요거 지났을 때 요 개념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고요. 먼저 이제 개념부터 볼게요. 수요 개념. 수요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은 공급 개념은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하나를 알면은 수요를 이제 우리는 이제 수요량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량도 측정하고 공급량도 측정을 해야 이게 수요량이 더 많을지 공급량이 수요량이 더 많은지 공급량이 더 많은지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측정을 할 때 우리는 기간을 전제로 측정을 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이걸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이제 구매 수요자니까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거는 기간이란다는 기간
우리가 어떤 거를 측정을 할 때요,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게 있고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변수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소득 해보세요. 소득. 소득이 천만 원 하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연 천만 원이면. 월 천만 원이면. 제가 지금 연인지 월인지 말도 안 했는데 천만 원이 많다 적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천만 원이면은 많다 적다를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간을 말을 해줘야 돼요. 월인지 연인지를 말 안 해주면은 그게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이런 개념은 유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에 천만 원이다 또는 1년에 천만 원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그게 많은지 적은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요를 측정할 때 뭐를 전제로 측정한다? 요량을 전제로, 기간을 전제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요량의 대표적인 건데 수요도 요량이다 이 말이에요. 수요 공급 이것도 요량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량이라고 이 U자가 흐를 U자예요. 한자로 치면 흐르다 이렇게. 뭔 소린가 하면은 9시 땡 할 때 수도꼭지를 틀어서 9시 10분 할 때 잠갔을 때 10분 동안 흘러내린 양. 이게 바로 뭐예요? 유량이 되는 거. 흘러내린 양.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 10분 동안 흘러내린 양. 그러면은 9시 3분 당시에 욕조의 양. 9시 3분 당시에 욕조의 양. 이건 뭐예요? 절양이라 그래요. 절양. 이걸 절양이에요. 저수지 할 때 그 절양이에요. 저수지 할 때. 그 저자예요. 자, 그러면 9시 3분에서 1초만 지나도 어때요? 9시 3분에서 1초만 지나도 양은 바뀌겠죠? 계속 물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9시부터 9시 10분까지 계속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9시 3분 순간 찰칵하고 멈춤에서 거기에서 측정을,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저량은 뭐를 전제로 측정을 해야 돼요? 딱 그 시점을 전제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 시점. 유량은 뭘 전제로 해야 돼요? 기간을 전제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식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언제 말이에요? 언제? 오늘 처음 장 오픈할 때요? 아니면 지금 막 요 시간에요? 지금 이렇게 요 시간만 지나버리면 벌써 가격이 바뀌죠. 그러니까 가격 이런 것들은 뭐를 전제로 측정해야 돼요? 시점을 전제로 측정해야 돼요. 가격 이런 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그런 개념은 무슨 개념? 절량 개념. 그래서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면 절량,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면은 유량이에요. 구별 되시나요? 근데 이제 소득이 유량의 대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소득. 물론 수요도 유량이고요. 원칙적으로.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거는 이제 예외고요. 근데 소득이 유량이라 그랬는데 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거 단어를 구별하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변수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 많은 변수를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유량이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소득에 근로소득만 있나요? 근로소득 말고 또 무슨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자소득 있죠? 그것도 뭐란 얘기예요? 그것도 유량이죠. 한 달 동안 이자냐? 1년 동안 이자냐? 뭔지 아시겠죠? 이자소득 말고는요? 예금도 있고 막 부동산도 있나 봐요. 이제 월세 임대소득 나왔어요. 또 이제 더 이상 자산이 없어요. 생각하면 더 이상 자산이 없어.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 소득이 있어요.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 해주죠. 1년에 한 번씩. 또 뭐 있나요? 사업 소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모든 종류의 소득은 다 뭐예요?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나중에 지대란 단어를 배워요. 지대. 지대는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라 그래요. 토지 임대료. 민법에서는 지료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료, 지대, 차임. 민법에서는 또 차임이란 말 쓸 때가 있어요. 임대차에서는 차임. 예. 그 차임, 지료, 지대, 임대료 이게 다 경제학적으로는 똑같은 임대료, 임대료. 그러면 임대료가 유량이란 말이에요. 저당이란 말이에요. 임대소득 했으니까 방금 유량이잖아요. 유량. 그럼 지대도 뭐란 얘기예요? 지대도 유량이란 얘기죠. 토지 임대료니까.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거기에다가 임대료 수입을 한 달 단위로 제가 받으면 그게 이제 유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는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에서 소득이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임대소득을 받으면 지금 세를 들어 살면은 주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지출이잖아요. 비용. 그럼 제가 월 단위로 받으면 주는 쪽에서도 월 단위로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비용이나 지출도 무슨 개념? 그것도 유량 개념이에요. 월 단위로 계산해야 되니까. 제가 연 단위로 받으면 저쪽에서도 연 단위로 줄 거 아니에요. 항상 이거는 딱 일치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주는 것과 저쪽에서 받는 것은 뭐예요? 일치하는 거죠. 이쪽에서 주는 것과 저쪽에서 받는 것은 일치하는 겁니다. 이쪽 받는 쪽에서 소득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지출입니다. 수요자가 지출하면은 공급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가게에서 내가 만 원어치 쓰면은 저쪽은 만 원어치 판매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항상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유량이면 저쪽도 유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순식간에 이 유량 개념에 포함되는 게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소득 관련되는 건 전부 다, 그리고 지출 관련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야 암기할 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유량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했죠. 구매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죠.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자, 왜 앞으로 할 거란 것을 측정을 할까요?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이걸 이해 못해서 경제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해를 못해서. 아니, 왜 사려고 하는 거는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사는 거는 이렇게 놓고 세면 되는데, 왜 산 걸 측정을 하지 않고, 사려고 하는 거를 측정하느냐. 이해를 못했는데, 그 설명할 때 잠깐 제가 딴짓을 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설명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했는지. 대학교는 굉장히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수업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일일이 다 친절하게 안 가르쳐줘요.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고 말라면 말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허구한 날 시위였어요. 80년대 시위. 매주 금요일은 시위하는 날이에요, 그냥. 그리고 수시로 또 시위하는 날이 생기죠. 그때가 바로 뭔가 하면은 경제학을 한창 공부할 때가 저거 박종철 87년도에 그런 때 이런 경제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시로 시위하러 나가죠. 그리고 뭐 교수님은 무슨 세미나 있다 그러면은 휴강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스스로 자체 휴강하죠. 이렇게 하니까 수업 뭐 16주 한 학기 수업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2주 빼고 뭐 첫 수업이라고 빼고 뭐 세미나 빼고 이렇게 하면은 한 반 정도밖에 수업 안 듣는 거죠. 그럼 제대로 수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부할 때. 근데 나중에 맨땅에 헤딩하면서 제가 이제 깨친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시장이라는 무대를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그 배우들은 양쪽으로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수요자, 하나는 공급자예요. 그 두 주연 배우가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기하는 작품의 제목이 뭔가 아십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기하는 작품의 제목은 가격이에요.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해요. 잠잠하던 시장에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죠. 팔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가격이 내려가죠. 자, 그 시장이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중개사무소라고 생각해도 돼요.
중개사무소에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와서 협상하잖아요. 좀 깎아주라. 더 이상 못 깎아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계약서를 아직 쓰기 전이에요. 쓰려고 하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좀 사러 왔는데요 하면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 입장이 몸달겠어요? 파는 사람 입장이 몸달겠어요? 예,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몸달겠죠. 안 그래도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자꾸 산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제 나 안 판다고 하고 가격 올려버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은 산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려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려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미 계약서를 쓰고 나가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소용없어요. 팔고 가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려고 하는 사람, 요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산 사람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거나 또 집을 좀 보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시간이 멀다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면 이 파는 사람이 벌써 느낌이 오지 않나요? 느낌이 오죠, 당연히. 그리고 그 이제 김장철에 배추 경매를 하는데 농산물 시장 안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농산물 시장 바깥에 배추를 하차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트럭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경매 시장 안에 배추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떨어지고 있겠죠, 당연히. 판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팔려고 하는 물량, 사려고 하는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해요. 우리는 알고 싶은 게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현상을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산 것을 측정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요? 사전적 개념이라 그래요. 사전적 개념. 사버린 거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려고 하는 크기, 팔려고 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요걸 이해를 해야 이제 그 다음이 쉬워져요. 요걸 이해 못하면 왜 저걸 자꾸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사려고 하는 크기, 사려고 하는 크기. 다음에 이제 이 욕구의 전체를 유효수요, 잠재수요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거예요. 근데 잠재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으나 지불 능력이 없는 거를 말해요. 자, 요거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고요. 요거는 구매 의사만 있고 지불 능력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시장에 등장하는 수요를 측정할 때 유효수요만 측정할까요? 잠재수요도 측정할까요? 유효수요? 잠재수요까지?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실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오일장 장터에 가면은 그 원숭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쇼를 보여주고 뭐 이렇게 약장수들이 약 팔아요. 또는 뭐 이렇게 차력 무슨 저거라고 해서 뭐 이 돌 막 차돌 같은 것들을 손날로 깨고 막 이렇게 튼튼하다고 그러면서 약 파는 사람들 그런 거 보셨는 적 있나요? 없죠. 젊은 사람들은 없죠.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시골 장터 돌아다니면서 그 약장수들이 약 팔 때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들어봤죠? 그런 말은 들어봤죠. 그게 약장수들이 하는 첫 말이에요. 그 이제 하면은 시골에 구경거리 없는데 장날 가면 막 이쪽 면 저쪽 면 이쪽 읍 저쪽 다 이제 뭐 올려둘 거 아니에요. 장날에 포착포착 그러게 사람 많은데 그 뭐 쇼도 보여주고 불쇼도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때 어릴 때도 막 불쇼 보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어요. 구경 가면. 자, 근데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애들만 서복 이렇게 앉아있으면 소용이 없죠.
시장에 가려면은 뭐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들고 가야 돼. 돈 들고. 애들은 돈도 없는 애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로 측정하는 거예요. 얘는 안 해요. 유효수요. 돈 들고 가야 돼. 그러면 공급자들은 뭐 들고 와야 돼요? 공급자들은 집 들고 와야 돼. 오늘 굉장히 이상해요. 아무튼 물건 들고 와야 돼. 물건. 집 들고 와야 된다는 소리 또 처음 들어봤어요. 또. 공급자들은 물건 들고 와야 되고 수요자들은 돈 들고 와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측정은 하지 않아요. 근데 얘를 왜 사용하는가 하면은 얘는 지금 요 능력이 지금 모자란 상태죠. 요 능력에는 대출받는 것도 포함시켜요. 대출받는 것도.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주면 어떻게?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주면은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난 9.13 대책 이후에 수요가 많이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뭐겠어요? 대출 조건을 강화하니까 유효 수요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됐나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수요입니다. 여기서 잠재 수요 측정 안 한다 그랬고요. 여기서는 사후적은 아예 얘기 안 합니다. 이건 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저량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 유량과 저량 개념 구별 자체가 중요하니까 요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 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걸 이제 해야 되는데 요 놈들은 시험에 다 출제됐어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출제가 안 됐는데 나머지는 해마다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출제 안 될 수가 없어요. 수요 공급에서는 이런 것들 빼버리면 출제할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좀 쉬고 가겠습니다.